안녕하세요. 흥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2020년이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사로님이 출마하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 벌써 소문이 그렇게 커졌습니까? 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별로 놀리질 않으시는군요. 아니, 개나 소나 다 하는데 우리 사로님 정도면은 뭐 빠지는 데가 뭐 어딨어요. 아니, 이분이 지금 사로님을 지금 개나 소나에 비교하다니. 그러니까 개나 소나도 하는데 우리 사로님 정도면은 뭐 훌륭하죠. 아, 개나 소보다는 돼지라는 말인가요? 아니, 원숭이. 원숭이? 원숭이,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2020년 앞으로 한 2년 남았나요? 네. 아, 예. 그러면 만일 2020년에 본인이 출마를 하신다면 혹시 특정한 뭐 지역구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비례대표를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지역구로 나가야 돼. 아, 지역구로요? 아, 어느 지역구 혹시 생각하시는 데가 있으신가요? 보통은 자기 지역 고향을 찾아가죠. 고향. 그러니까 아, 그럼 저 같으면 이제 대구. 대구 지금 남구입니다. 대구 남구. 네. 대구 남구의 현역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한국당 의원입니다. 한국당 의원. 그러면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대구 남구의 그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누군지 그분을 중심으로 한 사연을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그분을 물리치고 사로님이 대구 남구를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고민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지금 타자기 소리가 들려요. 타자기 소리요? 사로님이 집에서 그 사연 그 소리가 들려요. 본인은 뭐 출마할 생각은 없어요? 전 없어요. 없어요? 네. 왜요? 아, 저는 이 연예인으로서의 삶이 좋아서요. 아, 연예인으로서. 만인의 연예인으로서. 예. 아니, 그래도 선거 출마하면 또 많은 분들이 둘리님 지지하려고 모여들고. 근데 그분들이 다 전국에서 몰려들고 또 둘리님 지지하시는 분들은 다 조금은 이... 그렇죠, 그죠? 저 지지하시는 분들이 어때서요? 아, 뭐 어쨌든 저는 복잡할 것 없지만 그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에요. 아, 누구 안 훌륭하래요? 좀 그런데 별로 그렇게 영양가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뭐 밥차가 왔어, 꽃다발이 왔어, 케이크도 안 왔고 물 한 병 안 왔어요. 다들 수줍어서 그래요. 아, 수줍어서 그래요? 네. 아닌데 이 황심소 PD가 그 여기 아무 반응이 없대요. 이메일도 안 왔어요. 셜록왕에 그런 것도 안 왔어요. 혹시 박사님의 상담이 잘못된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해결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아니, 이래서 상담 공짜 상담을 해주면 안 돼요. 공짜 상담을 해주면 그 상담의 결과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상담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담자 본인이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제가 무슨 노력을 해요? M자 여성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 스스로 되거나. 지금 방금 답을 말씀하신 스스로 되거나. 아, 저만큼 괜찮은 사람이 또 어딨다고. 본인이 그걸 상담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매번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래야지 아, 수줍어하시는 분들도 용기를 내서 하고 대부분이 황심소 듣고 뭔가 행동을 옮기시는 분들은 몇 개월씩 고민하시는 분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상담 보낼 때까지.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내 상담 탓을 하는 거. 저도 수줍어서 그래요. 그렇군요. 네, 요즘 수줍음에 대한 정의가 많이 달라졌네요. 네, 요즘에 참 어느 정당의 대표 뽑는데도 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상당히 달라져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다는데 우리 그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정치에 관심이 많은 30대 회사원입니다. 저는 경제적 진보, 정치적 진보 정책을 지지하는데 정강정책만 보면 늘 유럽의 녹색당처럼 급진보에 가깝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라고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과거에 대학생들이 노동운동을 하거나 독재정권에 맞서 이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최루탄에 맞서서 화염병을 던지는 시위를 하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른바 386세대, 즉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을 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이번 민주당 대표 1차 컷오프 경선에서 1등을 차지한 송영길 의원이 386의 선두주자죠. 386은 30대부터 정치인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대교체를 주장하기엔 본인들도 50대 중후반이라 이미 늦은 나이인데 후배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고 본인이 끝까지 대표하겠다고 선거에 나선 이분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송영길 의원은 인천 출신으로 1984년 연세대 총학생 회장으로 학생운동을, 졸업 후에는 택시노조 운동을 하면서 노동운동을 했고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1999년 새정치 국민회의 공천을 받아 재보궐선거에 출마했으나 패배했고 16대에서 18대까지 내리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엔 제5기 민선 인천광역시장도 역임했지만 6회 지방선거에선 인천광역시의 재정건전화 공약 달성 실패 등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 이기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재선 실패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대 국회의원으로 재기에 성공해 이번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송 의원은 7월 31일 이해찬 김진표 의원을 보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정점을 찍고 일을 했던 사람이 나이가 70이 되도록 당대표까지 다 해야 하나, 이번엔 변화하지 않으면 더 젊은 정치가 나올 수 없다. 이해찬 의원은 친노 때 핵심이지 친문 때 핵심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세대 통합이다. 생태계도 순환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미 한번 정점을 찍고 일을 했던 분들이다. 이 의원이 국무총리를 했을 때가 53세쯤인데 제가 56세다. 제가 당대표를 할 자격이 안 되겠나. 왜 후배한테 기회를 안 주는가. 후배한테 자리를 줘야 순환이 되는 거다. 일반 회사에서는 우리가 이미 퇴직 대상인데 정치권에서 내가 젊은 편에 속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와 사회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변화되지 않으면 더 젊은 정치가 나올 수 없다. 헉,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요? 40대 기술원도 아니고. 진짜 참신한 젊은 후배를 키우고 싶으면 본인이 물러나는 것이 더 맞을 듯한데요? 송 의원은 출마의 변을 이렇게도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2년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컷오프 탈락한 이후에 자신은 더 겸손해지고 절실해졌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정치 인생에 온몸을 던져보는 것이다. 그동안 여당이 대통령에게 얹혀 있었다. 우리 당은 몇몇 당 지도부만 뛰고 나머지는 방치돼 있었다. 임무가 부여되지도 않았다. 129명 의원이 일하게 하고 정책을 주도하고 성과를 만들도록 과제를 부여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선배가 부담스럽지 후배가 부담스러운가.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했을 때 이 의원이 상급자였다. 전 최근까지 대통령과 일했던 사람이다. 이 의원은 굳이 방점을 찍자면 친노 때 핵심이지 친문 때 핵심은 아니다. 송영길 의원님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굳이 이해찬 의원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 의원은 나이가 많고 문재인 대통령의 상급자였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하고 본인은 최근까지 북방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인천시장으로 재직 당시부터 민생과 주거 문제에 고민을 했고 그 답을 찾았다. 집값의 10%로 아파트 소유권을 가진 부동산 신탁 투자 회사의 지분을 획득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시행하면 임금이 오르지 않아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 소득 주도 성장을 성공시킬 수 있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서로 앞뒤가 맞는 주장인가요? 사실 이분은 인천광역시장 당시 송도 6809 인천종합터미널을 2조 3천억 원에 매각하고도 오히려 본청 채무를 늘려놓았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6회 지방선거 당시 논란된 것들을 보면 송 의원이 인천광역시장 시절 연평도 폭격 도발 당시 폭격 현장에서 깨진 소주병을 보고 어? 이거 진짜 폭탄주네? 라고 했다라거나 이 사건 관련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평도에서는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송 의원은 인천광역시장 재선에 실패했었는데요. 이런 분이 이제 당신이 문재인 대통령과 더 가깝고 이해찬 후보가 소통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송 의원은 대표 후보 첫 토론에서 후보 3명 중에 자신만이 유일 호남 출신이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임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대체 무엇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심리인가요? 심지어 송영길 의원은 자신이 변호사인 점을 숨기고 386 운동 경험을 강조합니다. 이 마음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송영길 의원의 심리를 지금 분석해달라는 사연이네요. 예. 엄청 안티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송영길 의원하고 무슨 원한까지는 아니지만은 뉘앙스는 니까짓 게 뭔데 나와가지고 대표가 되려고 하냐 라는 이런 식의 뉘앙스 같은데, 송영길 의원 정도면 민주당 대표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변호사 출신이고 뭐 각종 운동도 다 하셨고, 그렇죠. 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그러니까. 아주 표본적인 민주당 당원의 1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표본적인이 아니라 아주 대표적인. 네. 그러니까 대표를 하시면 아주 괜찮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한 가닥 하는 사람들은 뭐 고려대 학생회장 출신, 성균관대 학생회장 출신,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 뭐 연세대 학생회장 출신, 학생회장 출신들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나 나름대로 한자리 하는 게 그게 전형적인 386 세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386 세대가 아니라 그분들은 586 세대예요. 네. 나이가 50대고 맞습니다. 80년대 학번이고 60년대 출생. 그래서 586 세대에 해당하는데, 근데 왜 이분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금 지적을 할까요? 보통 세대가 어떠한 특정 세대가 한번 이 세대를 시대를 이끌고 나면 중간에서 그 세대가 이어주는 브릿지 세대라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세대를 연결주는 역할을 하는 세대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이 386 세대를 제외하고는 심지어 30대 국회의원도 뭐 청년 비례대표에 대해서 아주 그냥 샘플 몇 분 제외하고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나이가 대부분 60대, 70대 분들이 거의 기본적으로, 특히 국회의원 뭐 70대 넘고 거의 80대 수준이 되시는 분들도 이 큰소리 치고 있는데, 아무리 참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상하긴 이상해요. 50대만 해도 젊다고 나서니까 이거 진짜 신기한 일이긴 해요. 제 눈에는 세 분 다 꼰대같이 보이거든요. 세 분이라는 건 누구예요? 이해찬, 김진표, 송영기. 아, 그러니까 뭐 50대든 60대든 70대든 그 다 5, 6, 7 다 똑같은 꼰대지. 뭐 젊고 늙음을 따질 수가 없다, 그죠? 네, 그분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왜 계속 젊은 것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 메리트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본인이 조금 젊은 거, 그거를 지금 내세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을 이분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역설적이죠. 본인이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 내세우는 게 나이다. 그건 원래 꼰대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너 몇 살이야? 아이, 새파랗게 젊은 것이. 근데 이상하게 시대가 바뀌어져가지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조금 나이가 젊은 걸 가지고 유세를 하는, 이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걸 지금 송영길 의원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이야, 짠하네요. 그동안 만 55세로 살아오시면서 정말 생각해보면 어떤 정책을 했나 생각나는 게 그다지 없거든요. 이분이 3선 의원이에요? 4선 의원? 4선, 요번 4선 의원. 이거 진짜 신기하네. 4선 의원이고 인천시장까지 하신 분인데 이분이 대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를 지향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거는 뭘 뜻할까요? 본인의 뭔가 색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 본인의 색깔이 없다. 네. 본인의 이미지가 없다. 네. 여당 당대표 선거에 나왔는데도 본인을 내세울 수 있는 건 제가 젊거든요. 아. 50대 아저씨가 젊다고 주장하면 나도 같은 50대로서 아, 사실 나도 좀 젊어요. 근데 두 분 앞에서 내가 젊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노망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 요즘에는 그 환갑 넘으셔도 다들 이렇게 젊고 정정하시더라고요. 아, 네. 둘리 씨가 저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하신 거죠? 예, 그럼요. 둘리 씨하고 저하고 뭐 같은 젊은이로서 우리 친구할 수 있나요? 친구요? 네. 제가 뭐 아 됐어요 지금 완전 지금 거의 예, 어르신께서 하자고 하면 그러게 아 진짜 내가 둘리 씨가 진짜 둘리 선생이 내한테 어르신이라고 그러니까 어르신 같네요. 내가 그동안 참 내가 구박을 했기로서니 근데 참 이분 짠하네요. 상당히 나름대로 경력이 나쁘지 않은데 국회의원 4선 의원이고 본인이 진짜 연세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이고 그 이후로 살아온 인생이 1, 2년도 아니고 20대 있으면 50대면 30년을 정치 인생을 하셨는데 지금 당대표에 나와서 본인을 내세우는 게 네.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분에 비해서 젊다. 아 저분들에 비하면 난 후배인데 후배 좀 챙겨주소. 이게 뭡니까? 야 이건 너무 좀 찌질하네요. 근데 이런 분이 만약에 당대표 되면은 그 민주당은 얼마나 더 색깔이 없고 아무것도 어필할 수 없는 당이 될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우와 혹시 둘리 씨는 겁날 게 없네. 그렇지 본인 잘릴 일도 없고 본인은 뭐 재판을 앞에 둔 것도 네, 그쵸. 아니고 야 이 송영길 씨한테 의원한테 이렇게 아픈 소리를 팍 찍어도 되는 거야? 같은 젊은이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송영길 의원하고 내하고는 한 살 차이밖에 안 돼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다 젊 60 이하는 다 젊은이의 범죄에 지금 들어가. 아 그렇죠. 60 이하는 우리 다 같은 젊은이. 근데 아까 나는 어르신이라고 그러고 송영길 의원은 거의 친구 대접을 해요. 아,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이분께서 이 젊다는 걸 가치를 두고 계시니까 또 어르신이 그렇다면 또 그런 거죠 뭐. 그러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이분 대표를 하겠다고 등장 나섰는데 사실은 4선 의원이고 민주당에서 송영길 의원하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대선할 때 선거 무슨 대책본부장하고 해서 상당히 중견 의원으로서 뚜렷한 위치를 점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북방 무슨 위원회 위원장하고 뭐 간혹 보면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뭐 러시아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런 거 보면 아 저분 뭔가 열심히 일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은 들었는데 항상 궁금한 건 저분 뭐 하시나 이 생각은 또 동시에 들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분이 질문을 한 거죠. 뚜렷한 자기만의 정책 뭐 이런 게 없거든요. 어떤 자기가 역정을 두고 하는 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분은 뭐 누구나 집을 가질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10%만 가지면 하겠다. 이게 지금 시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거는 또 웃긴 게 이분이 시장으로 있을 때 터미널도 팔고 송도도 개발하고 했는데 다 이 인천시 부채만 증가시키는 네. 일을 했다며 장사 헛했다는 이야기잖아. 그 일부 비판자들이 하면 헐값에 팔았다 이런 또 논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로 집 준다 그러면 그건 헐값에 파는 거예요? 아니면 야바이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장사를 해보려고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럴 때 재밌는 게 이분이 평생 운동권 학생을 있다가 정치를 있는데 마치 본인이 장사를 잘하는 것처럼 또 경제적인 이익을 국민들이나 또는 지역민들에게 준다고 했을 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뚜렷이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가치를 끝으로만 내세우고 뒤로는 야바이 같은 장사를 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이분이 대중들에게 보여줄까요? 본인은 정치인으로 뭐 노동운동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10%만 내면 여러분들은 다 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업자로 등장을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되나요? 아니면 저 사람이 10%만 가지고 내 집을 가진다고 하면 MB관가? 아니면 정주영 옛날 회장관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단계 사기처럼 10%만 받는다고 해놓고 그돈 가지고 틀 사람인가? 어느 쪽이 가까울까요?
먹튀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인천시장 재선에 실패했다라는. 아. 지금 이분 사연을 보면 뭐 20% 이상 여론조사에서 이기는 상황에서 재선에 실패했다면 겉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분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이분을 꼭 지지해야 될 선택을 할 결정적 이유를 이분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안 주셨구나. 이분이 그래서 안 된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분은 분명하게 당신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대중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레파토리 속에서 이분의 능력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본인은 노동운동을 했는데 마치 자본가처럼 부동산 자본가처럼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실제로 인천시장 때 부동산 열심히 팔았는데 나중에 헐값에 넘겼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도 바로 그 상황인 거죠. 그럼 이분은 왜 변호사인 점을 숨기고 386 운동 경험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기본적인 이미지는 노동운동자. 본인 택시 조합에서 일을 했다 이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변호사였다면 택시 조합에서 변호사가 일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뭐 알카폰의 밑에서 일하는 뭐 변호사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일을 했거나 노조 일을 했는데 변호사라고 그러면 뭐 노조 파괴 전문 변호사냐 아니면 뭐냐 이런 식의 질문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거를 언급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죠. 아, 그래서 자기를 어떤 좋은 이미지에 끼워 계속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는데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대중들한테 자연스럽게 전달하기보다는 이래야지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하고 믿는 거에다가 무조건 갖다 넣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사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 왜 하는지 궁금한 게 어차피 이분 안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지율이 그 이해찬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여론이 더 좋고 나머지 두 분은 10%대잖아요. 어이, 둘리 씨가 언제 민주당 내에 정치에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 왜냐면 요즘에 사람들이 진짜 셋다 싫다고, 셋다 뽑기 싫다고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아, 셋다 별로라고? 네. 민주당이 왜 민주당 의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129명이나 되는데 대표로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국민들이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을까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당대표 말도 잘 안 듣는다고 그러던데요. 컨트롤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상당히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당대표가 돼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자리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면 여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에다가 공천권도 있는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대표를 되면 그냥 큰 문제가 없으면 다음 총선에 공천권도 가질 수 있는데 혹시 공천권을 행사를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아니면 어차피 문 대통령 다음에 이해찬 씨가 공천권을 행사하도록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천권 행사는 민주당 당대표보다는 문 대통령에 의해서 행사될 거니까 누가 문 대통령의 복심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다 문 대통령을 잘 도와줄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골라내고 계시더라고요.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했느냐 반대했느냐 뭐 이런 식의.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재밌는 게 이송영길 의원이 얼마나 본인이 내세울 게 없으면 본인이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거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젊지 않은 50대라는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하는 정치의 성격이나 정체가 뭔지를 알지 못한 채로 계속 나이만 주장하는 지금 정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젊은 정치. 네. 송영길에게서 이 젊은 정치는 뭔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내가 하는 정치겠죠, 뭐 그만. 그렇죠, 내가 하는 정치. 그거는 뭐 안철수 씨가 새 정치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고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386 세대라고 과거에 언급됐던 그 사람들이 하는 정치는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를 언급하면서 그때그때 눈에 보이는 나이를 언급하거나 남들이 하는 정치는 다 옛날 정치, 올드 정치, 헌 정치가 되고 내가 하는 건 새 정치다. 이런 식의 단순한 사고에서 정치를 한다. 보면 그냥 386의 이미지가 무슨 고 누구누구 열사, 고 누구누구 열사 이건 굉장히 좋은 이미지거든요. 영화도 만들어지고 네. 근데 그 동료였던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분들 유지를 살리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386 세대에서 살아남는 자와 죽은 자 죽은 자는 유지를 남기고 나름대로 열사 취급을 받지만 네. 살아남는 자는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죽은 자를 방패 삼아서 죽은 자를 내세워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는 게 한국 사회에서 386 세대의 정치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안타깝게도 386 세대가 그 이후에 민주화되고 나서 본인들이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나 이념적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열심히 독재 권력과 싸울 때 내세웠던 그 이념적 틀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 발전하지 않았어요. 진짜 젊어서 둘리시 같은 사람이 나아가 내가 젊다 젊은 정치를 하겠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거나 자기만의 삶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대한민국은 70이 돼도 젊다고 주장하고 60도 젊다고 그러고 50도 젊다고 그러면 대체 20대 30대는 뭐야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분들 눈에는 애기인가 봐요. 그렇죠. 애기가 되는 거죠. 애기씨 이래와요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분이 참 안타깝네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당대표 선거에 놓은 건 정치 인생에 온몸을 던지는 거다. 왜 본인이 이미 온몸을 던져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이 영웅시 되는 걸 봤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 자기 희생은 자기 삶에서 하기가 좀 그시기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런 당대표 되는 선거에 나오는 거를 엄청 비장미 있게 표현하는 그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것이야. 근데 실제로 그런 거 갖고는 이게 자기가 40만 해도 자기 얼굴은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50대 중반에 자기 정책 하나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이분뿐만 아니고 386 전체 무슨 자기 정책들이 있는지 한번 그렇죠. 사실 놀라운 게 지금 청와대에 비서실장 하시는 분도 386 정치인으로 뭐 나름대로 알려졌고 그 다음에 국회에 386 정치인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두둑백백한데 네. 그분들이 지향하는 정치적인 어떤 가치 또 그분이 지향하는 어떤 정치를 하는 철학 이런 것들이 전혀 대중과 공감되지도 않고 들이시 부각도 안 돼요. 근데 난 진짜 신기한 게 송영길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본인이 지금 여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는데 지금 여당은 대통령한테 얹혀 있었다. 우리 당은 몇몇 당 지도부만 뛰고 나머지는 방치돼 있었대. 야 국회의원 129명이 있는 당에서 이 나름대로 이분도 당의 원로에 해당 사수님은 원로잖아. 근데 우리 당이 방치돼 있었대. 지도부만 빼고 그러면서 임무가 부여되지도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리야 지금.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렇죠. 뭐 하신 거예요? 아직도 임무를 못 찾으셨으면은. 그래서 내가 임무를 찾겠다고 지금 당대표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 지금 난 그 부분에서는 진짜 이분 무슨 소린가. 이게 본인도 그 129명 중에 한 명인데 본인은 그러면 임무가 부여되지도 않아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와. 이분은 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당대표? 그러면서 본인이 굳이 방점을 찍자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최근까지 일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게 뭐야? 내가 문재인하고 최근까지 일했고 저분들은 옛날에 일했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문바다.
이분이 지금 본인이 민주당은 청와대 그러면 이중되고 청와대 앞잡이라는 거를 지금 스스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네요. 제가 그 청와대 앞잡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자기 역할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네요. 자기 역할이 뭔지를 알아야 하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 섭하지. 내한테 내 역할이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이분은 자기 역할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분 진짜 열받죠. 아니, 이렇게 어르신께서 아직도 자기 역할을 모르고 누구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죠. 아, 애기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그 마음을 그렇게 지금 안 알아주고 갑자기 어르신이라고 그러면 이분이 더 섭하지. 제가 지금 이분 서운한 거 별로 신경 쓰고 싶지가 않네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분 잘 나가는데. 잘 나가면 뭐예요? 지금 사람들한테 각인된 게 없는데. 그래서 이 사연에 나왔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신 건가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고 있는데 이분은 본인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시겠죠. 안타깝게도 이분이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분 참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부분이 안타깝고 근데 이번에 뭐 어쨌든 민주당에서 본인이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카톡에서 1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분이 지금 상당히 고무돼 있을 거고. 아, 근데 착각이겠네요. 왜 계속 이분이 없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해요. 이분이 이번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네. 이분이 당대표가 된다. 네. 얼마 걸겠어요? 100원? 100원. 사로님 얼마 걸? 1원도 안 걸고 싶은데. 1원도 안 걸고 싶다. 왜? 이분의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되면 안 될 것 같아. 왜요? 이분이 지금 자기가 국회의원이나 시장으로서도 자기 역할을 제대로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는데 한 당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잘 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지금 제시하지 않고 계시니까. 아이, 누구나 될 수 있죠. 투표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선거 한 뚜껑이 열리기 전까지는 다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될 수 없다,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두 분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어떤 입장이 됐냐? 될 리가 없다 이렇게 되나? 안타깝게도. 근데 민주당 또 이 전국 또 투어하잖아요. 호남에서. 호남에서. 이분이 대중의 마음을 모른 채로 또 주장을 해요. 본인이 호남의 대표고 호남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그럼 지금 호남 대표 뽑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민주당 대표 뽑는 거예요? 민주당 대표 뽑는 거니까. 본인이 얼마나 대중의 심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 호남 가서 호남 얘기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호남 가가지고 호남 이야기를 해야지 호남 사람들이 찍어주겠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라 해야지 찍어주겠어요. 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해야 호남 분들도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그게 참 호남 분들의 심리라는 거를 이분이 알면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분이 대중의 심리를 모른다는 걸 그렇게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분같이 나름대로 사선 의원이고 이 연대 학생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근데 왜 대중의 심리? 그리고 본인이 노조 활동, 노사, 뭐 근로자, 노동자 운동을 했는데 왜 대중의 마음을 1위도 모를까요? 계속 사선까지나 했고 시장도 했고 하니까 몰라도 계속 해왔으니까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관심, 그러니까 약간 선민의식이 있으셨지 않을까.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조차도 실제 거기서 활동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스펙 쌓듯이 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 진짜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아, 이분은 스펙을 쌓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한 거지 진정한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고 그들이 생활을 한 건 아니다. 왜냐면 학생운동을 했다고 정말 그 정책을 만들었던 어떤 그 데자보를 만들었던 하던 것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했던 분들은 다 사라지고. 그렇죠.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이분이 그동안 노동운동을 했고 정치활동을 해도 실제로
그 현장에서 겪는 사람의 그 마음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현장에 있는 사람하고 어쌰어쌰하고 일종의 코스프레하는 상태로 그 과정들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이런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거나 지적을 할 때 이 대중의 마음을 잡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본인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했는데 같이 일했던 뭐 시장이면 시민이나 공무원들의 얘기를 안 듣고 그냥 왕노릇만 하시다가 왕노릇만 하시다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거 네. 같네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정체성과 본인이 지향한 가치와 철학 그 이야기를 할 때 네가 뭘 안다고 그러니 정치판은 내가 오래 있었고 내가 총학생 회장이나 했는데서 그런데 놀랍게도 송영길 의원은 상당히 노동운동도 하고 정치인으로서 또 야당 정치인으로 뭐 386 세대를 내세운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을 뚜렷이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본인이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본인이 믿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들은 무엇을 지향했는가, 어떤 세상을 바라고 만들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이 분명하지가 않고 정작 본인들이 독재 정권이 지나가고 민주화 사회가 됐을 때 본인들이 마치 또 다른 기득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늦었죠? 뭐요? 이분 뭐 이제 뭐 정체성 이런 거 진짜. 뭐 괜찮아요. 이번에 뭐 당대표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본인 정치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죠. 아직 젊으니까 기회가 또 있네요. 그렇죠. 젊으니까. 아, 젊음이란 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분이 지금은 이제 초창기라서 내가 더 젊다 하는 수준은 사실 비판이나 서로 공격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판에 가면 다른 김진표 의원이나 이해찬 의원한테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 거의 인간성 드러내는 공격을 할지 아니면 그냥 운명을 내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기회를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당대표를 되지 않더라도 다음 총선 끝나고 당대표를 바라볼 수 있는 이분들 잘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세대교체란 표현을 안 썼대요 일부러. 아 그래요? 어르신들 거슬릴까봐 세대통합이라고 했다고. 아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네. 아 그분은 그러면 이번에 본인도 안 된다는 거는 짐작은 하고 있네요. 이미지 관리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제 이분 심리에 대해 충분히 우리가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어르신께 참 죄송하네요. 제가 버릇이 없어가지고. 네 그 어르신에는 나는 안 속하는 거죠. 다 친구입니다 다. 그렇죠 우리는 친구죠 뭐. 네. 네 어쨌든 간에 둘리 씨랑 친구가 되는 이 역사적인 날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정치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일이 불의의 분노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광주시 대동고등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들이 결혼 반대, 특별수업 반대, 그것에 반대를 해서 이 송영길 군을 중심한 온 정의를 대면했어요. 17살 먹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분노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투쟁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분노의 정신을 가졌다.